시작하겠습니다. 뭐 좀 설명드리고 알려드릴까?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빨리 물어보세요. 오늘 마지막. 쫙쫙 찢어져 있는 거. 쫙쫙 찢어져 있는 거? 알겠습니다. 그럼 뭐 이런 공이겠죠? 아니 원쿠션을 잘 치는 어떤 법이 있나? 원쿠션? 원쿠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? 아 제일 어려워. 원래 어려워요 원쿠션이. 원쿠션이 제일 어려워. 자 한번 보시면 그럼 이 공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노란 속으로 일격골을 쳐서 원쿠션을 쳐서 마치고 싶은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또 뭐 있을까요? 일접구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 두께와 얘를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당점. 그게 일단 두께, 당점. 그 다음 또 뭐 찾아야 돼? 당점을, 몇이 당점을 치는데 몇 힘을 주느냐? 당구장 말로 시내를 내가 얼마나 주느냐? 그 다음에 스트로크. 그 다음에 스피드. 내가 신전을 얼마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속으로 일접구를 절반 두께가 제일 쉽잖아요. 일단 그 절반 두께를 치면은 지금 이 공이 어디로 가냐면 노란 공으로 빨간 일접구를 100% 친다는 건 일로 가지만 절반을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자 이렇게 가요. 이렇게 90점.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돼. 그럼 절반 두께에 얘를 맞추려면 지금 당점 하얀 공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를 맞추려면 당점 어디다 가지고 치는 게 좋을까요? 하단이면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. 그쵸? 하단이면 이렇게 끌릴 거라고요. 조금이라도 중단도 끌릴 거고. 근데 상단을 또 잘못하면 이게 큐선대로 이렇게 와요. 지금 이 공을 빼고 다시 노란 공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 두께만 일단 이렇게 찾아놓고 절반을 치면서 이 노란 속으로 이 목적골을 맞추려면은 중심에서 3시 방향 원팁 움직이시고 여기서 또 원팁을 내리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키를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그럼 어떻게 쓰나? 아주 이쁘진 않지만, 근데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, 이렇게 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, 제 생각에 가장 그래도 쉽고 편하게 치지 않을까. 네, 자꾸 빠지는 거는, 이제 빠지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, 어떤 두께를 잡아놓지 않으시고 그냥 아 요즘 치면 맞겠지 하고 치시는 거예요 보통. 그렇죠? 대충. 그러면 상단을 주면은 이렇게 빠질 것이고 아 이렇게 빠지는 분도 있어요.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 중심 3팁이나 당점 중하단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쳐갖고 빠진단 말이에요. 이거 너무 좀 심한 거고, 예, 조금 덜 심하게 보여드릴게요. 쟤는 절반을 치면서도 당점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건 이제 좀 짜증나시지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공을 설명을 좀 아까 어떻게 드리면서 맞췄냐면요. 절반 두께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 당점도 상단 올리면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고 두께 당점은 다 똑같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건 내가 팁을 좀 뺀다. 당장 말로 시내를 좀 뺀다 이거죠. 그러면 얘가 맞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?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일접구를 중심에서 3시로 한 팁,
한 팀 내리고, 그리고 내가 여기서 큐를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예요. 그 저 공 내려오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. 이 공 내려오시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. 다양하죠. 뭐, 이쁘게 쓸 때도 있고, 조금 나쁘게 쓸 때도 있고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했더니, 원쿠션 시계치는 거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. 그러면 요 기준을 잡아놨을 때, 공이 이렇게 있을 때, 여기 있는 공이 그 방법이다. 그럼 얘가 이만큼 더 빠졌어요. 그럼 이건 편하잖아. 이건 편할 거라고. 여기 있는 공하고, 여기 있는 공하고, 느낌이 나는 거예요. 느낌이. 지금 공은 얘를 앞으로만 밀면서 치면 돼요. 해는 좀 주드려도 돼요. 앞으로만. 그럼 저 공도 내려오는단 말이에요. 아주 이쁘게 이쪽 쪽으로 내려올 순 없지만, 다음 공을 내가 좀이라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쓴다라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, 원쿠션 치는 방법은, 뭐, 또 이런 것도 하나 있고,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. 자,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. 세워치기도 있지만, 이런 공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는 공. 이거 어떻게 치실 거예요? 이렇게 앞돌리기 짧게? 아니면 수구로 1 접고 쳐서 1 내지, 아니 2 내지 여기 3? 다 내려. 그쵸, 약간 세워치기 느낌으로. 세워치기. 네.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이 가시라는 거예요. 수구로 1 접고를 절반 두께를 치면서, 네. 헤드를 주고 치는 게 편안한지 아니면 안 주고 치는 게 편안한지. 그러면서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이 공하고 이 공하고 약간 비슷한 거리에 있다. 요 위치, 요 위치. 그러면 이 공하고 이 공하고 중심 잘라서, 아니 요쯤 이렇게 입사각 돌아서 맞으면 이거 반사로 안 맞을까요? 느낌상. 잘 모른다 생각하시면 얘 쳐서 한 여기 정도 있는 사구를 친다면, 쓰리쿠션도 아니고, 비록 이렇게 멀리 있지만, 여기 따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, 맞고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은데. 그렇게 좀 이해하고 치시라는 거지. 자, 그럼 여기까지 올려면은, 이 수구로, 이 기울기에서, 일접구하고 이 기울기에서, 저공 두께 얼마를 쳐야 여기 올까요? 얼마를? 1분의 1이 되네. 네, 절반! 절반인데, 좌측을 주고 치면은 불편하다는 거지. 중상단 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. 네. 자, 보세요. 그러면서 앞으로 곧게 미는 거예요. 한 11시 정도 주고, 헤드를 둘 주고, 내가 이제 앞으로 밀어서 치는 거예요. 자, 공 맞은 거 어때요? 다음 공, 1접구를 내가 이렇게 끌어내린 거예요.